가격이 아 그래도 저번에 짬뽕 리뷰할 때 일반 짬뽕도 리뷰해달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유엔작가 대항TV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국민짬뽕에 또 왔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님, 구독자분들이 국민짬뽕 일반짬뽕을 리뷰해달래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되고 이런데 와서 예. 여기는 그럼 탕수육 숫자 하나, 국민짬뽕 하나, 근데 새 목출해제 참외세 하나, 이야 됐죠? 아, 유 형님, 여기 왜 왔어요, 이쪽으로? 저 김치 뜨고 왔어요. 아, 역시, 먹는 건 지치면 우리 유 형님, 예. 조금만 뜨고요, 형님, 예. 이 조금이에요? 아, 역시, 우리 형님은, 예, 이게 조금입니다, 우리 형님한테, 예. 조금. 이렇게 셀프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셀프 바도 보았으니까, 이제 식당 내부도 보시면요.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정갈하고, 정감 있습니다. 차돌짬뽕 많이 시켰어요? 아니 저도 여왕님을 위해서 차돌짬뽕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일반 짬뽕을 리뷰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일반 짬뽕하고 탕수육하고 난 아, 절대 제가 뭐 탕수육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러죠 얘. 예. 오늘은 저희는 짬뽕 한 그릇과 탕수육 하나 숫자하고 소주 하나 시켜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본 반찬에다가 소주를 마시면서 영희가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나옵니다. 아, 찹쌀탕수육이구나. 영희, 찹쌀탕수육인데요. 고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먹하면 안 되고요. 아니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돌려요. 한입 먹는 순간 죽어. 예. 아 진짜 드셔보세요. 예. 영희한테 예. 아. 자, 다시. 아,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면 그 수밖에 없어. 예.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정말 맛있어도 너무 맛있다. 이런 탕수육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입 배워보는데요. 신세계죠. 고기 살코기도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 고기의 부드러운 면을 한번 얘기해요. 부드러운 면을. 고기 엄청 부드러운 면. 그렇죠. 예. 맛을 표현하면요. 정말 탕수육 안에 고기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떡을 먹는다? 이런 표현. 그런데 안고 대신 고기가 들어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을 보니까 놀라운데요? 맛을 보니까. 맛을 딱 느끼는 순간, 야, 이게 파라다이스구나. 야. 정말 이거는 안 먹었으면 말을 말아봐.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리셔요.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부먹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맛있어요. 요리의 진심이고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네요. 아, 그러게요.
면발이 이만큼 탱탱그래요. 아니, 돌치가 가위로 가져야 할 텐데. 이렇게 짬뽕이 나왔잖아요. 정말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다 라는 표현을 할게요. 정말 맛있고요. 그래서 짬뽕을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짬뽕에는요 소주가 딱입니다. 딱 소주 드시는 순간 와 이게 파라다이스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맛이었습니다. 국물이 아주 깊고 맛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붙어 말씀드릴게요. 짬뽕을 안 먹으면 제가 와 어디 호텔에 가 먹는 것도 안 하고 역대로 먹는 느낌이에요. 국물 맛이 좋죠. 짬뽕 국물 맛이 비슷해요. 여기 지금 손님이 까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숟가락이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짬뽕 오는 순간 탕수육이 밀렸어. 예. 이런 경우 쉽지 않거든요. 아니요 밀리지 않았어요. 아니 예. 아, 물론 우리 아니면 다 드십니다. 예. 지금 이거 먹고 빨리 짬뽕을 탕수육을 예.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예. 국물이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물만 있잖아요. 네. 근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네. 이 국물을 보는 순간 국립밥이 저절로 생각나는 맛. 와 큰일이네요. 국립밥 먹고 싶은데 큰일이네. 내가 불러서 하여튼 저희가 해치워볼게요. 내 말이 많이 표현 없구나. 짬뽕 오는 순간 내 인생을 내 짬뽕 먹는 순간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야.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마음씨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야 국물이 와 여기 먹어보니까 나는 짬뽕을 종류대로 먹어보고 싶어. 또 맛있어 짬뽕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짬뽕 그 맛이 아주 그냥 그렇죠. 아니요 맛이 아주 좋았잖아요. 이번에는 이 짬뽕도 맛이 좋아요. 알겠지. 이번에는 큰장 맛 찍어볼게요. 맛을 평가하면서 탕수육을 먹다 보니까요 유형님이 사람이 아니문이다를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은 차마 편집할 수 없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또 먹고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출발!
제발. 이 형님, 어? 결국 다 먹었네. 역시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 사람이 다 먹어요, 저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응? 더욱 걸어 냉겨놔야지. 응? 술 한 잔, 응? 아유, 일단 하나 주시고, 예. 아이, 형은 완전 서운해. 사람이니까 제가 술을 한 잔 따라드릴게. 아유, 참. 그래서 다 먹고 술 한 잔 따라준대. 예. 밥을 한 공기 먹을까요? 뭐, 안 먹으면 여행 다 때릴 거 아니야. 예. 네, 여기 공부 좀 하세요. 역시 우리 연인은 먹는 거에 진실입니다. 야. 아, 잠깐. 아, 여기 두 숟갈. 아유, 참. 야, 참. 저도 밥을 보니까, 막상 밥을 보니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너무, 너무 맛있는 국물이었기 때문에 꼭 밥을 말아 먹고 싶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국물에다 말아먹자. 죽어. 와. 내가 딱 웃는 순간 딱 다 말아먹어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대학생에 죽는 일을 죽는 거를 자처 할까요? 아, 그런가요? 아니. 오래 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여행은 사랑입니다. 아, 예. 여행은 사랑입니다. 예. 그 스탑 하시고 그만두세요. 아니, 사랑입니다 했어요 제가. 아유, 왜 그래요? 예. 국물을 다 말아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럼요. 예. 나 왜 밥을 먹어야 되지? 아니, 이 맛있는 거 뭐 앞에서 지금 그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편하면 되겠습니까? 짬뽕이 맛있어서 막 그런 거고요. 탕수육이 맛있어서 그런 거야. 예. 응? 우리는 중식의 거룩함 앞에서 겸손해야 돼. 왜 이러지? 예. 그래서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탄수화물을 또 먹는다. 아니, 우리 형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 형님 거? 제 거. 아니, 마무리 잘 하고 암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현이 어땠어요? 오늘 좋았어요? 네, 맛있었어요. 아, 그래, 저는 이제 한잔 때리고 마무리할게요. 야, 근데 없네? 잠깐만요, 한잔 때리고 예, 승지를 펴놨게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드시면 돼. 아, 예. 아, 그런가요? 예. 이것도 여기 있고요. 야, 진짜 이현이는 예, 잠깐만요. 여기도 남았네. 아, 참, 이걸 남았다면, 아, 예, 잠깐만요. 예. 예, 마무리 좀 하고, 예. 이거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객과 대한TV는 매일매일 한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단, 마무리, 아니, 잠깐만요. 가시죠. 아니, 숨기려고 하지 마. 예. 자, 우리 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연인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사람이 아닙니다. 요 정도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